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에 지역 헌혈자가 크게 줄면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광주 전남 지역의 혈액 재고가 이틀분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헌혈의 집. 대기 장소와 헌혈 의자가 대부분 텅 비었습니다. 하루 80명까지 몰려 헌혈의 집이 붐빈 적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 헌혈자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전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는 줄어든 것 같아요. 항상 오면 거의 다 자리가 차 있어서 좀 기다렸어야 하는데. 현재 헌혈은 73명 정도 했고요. 최근에 헌혈자가 많이 부족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헌혈자가 크게 줄면서 지난달 광주 전남의 헌혈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했을 때 22% 넘게 감소했습니다. 적정 혈액 보유량이 5일분인데 이틀을 버티기 힘들 정도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O형 혈액은 하루를 겨우 넘길 정도만 남았습니다. 광주 전남은 혈액 보유량이 주의 단계를 넘어 경계 단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혈액 재고 보유량이 경계 수준이면 의료기관에 혈액 사용을 자제하는 요청까지 할 정도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혈액은 적정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위급 상황에 벌어졌을 때 환자한테 혈액을 제때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혈액이 없다면 수술을 할수 없고 그분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혈액원은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